2017년도 12월 7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주식이 가장 좋다. 요새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제가 20대에 군대 제대해 가지고 돈을 벌 때에 제일 먼저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야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세상이다. 뭐 1900년도니까 그때는 금융산업이라는 게 없었죠.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 누차 여러분들한테 한번 거론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무식해서 자식까지 못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넘는다. 요새 아파트 당첨받으면은 프리미엄이 뛰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약삭빠르고 남들보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1900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왜 받지 못하는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가 무식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부모가 무식해서 돈을 못 번다.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도 약삭빠른 사람들은요, 전세돈 빼서 월세 살면서 앉아가지고 아파트 당첨 받아서, 아파트 당첨도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때가 맞아야지 아파트 당첨 받는 건데, 아파트 당첨 받아가지고 프리미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1억씩 버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투기를 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요. 저 25살 때 부동산 이야기하면 투기죠.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선 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25살 때요,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아파트 당첨 받으려고 막 돌아다닐 때 저는 투기한다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난 투기 아니다. 난 투자다. 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투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에서 번 돈을 모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걸 24살 때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이전에도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흔히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도. 돈은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돈은 쫓아다닌다고 벌리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 긍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쫓아다녀야 번다. 돈은
쫓아다닌다고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99%는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성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 삼아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려고 해봤지만 억지로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더라. 하늘의 운이 닿아야 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 돈은 벌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게 영원한 진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저를 찾아오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돈은 쫓아다니는 사람이 버는다 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중학교 저희 2학년 늦둥이 주식 수익률을 지금 오늘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블루스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을 투기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은요,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지. 물론 불로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로 열심히 버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투자 수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살고 있는 방식이 절대 올바르지 않다. 물론 땀으로 피와 눈물, 땀으로 벌은 돈의 가치가 정당하다는 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고귀한 가치죠. 그런데 주식시장 이거 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기적인 관념으로 봐서 그렇죠. 정당한 투자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해서 자 우리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해봤던 사람 그리고 지금 손 끄는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80% 90%는 한 번쯤은 다 주식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50% 60% 지금 한 70, 전 국민의 한 70%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복권 맞듯이 로또 맞듯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투기가 되는 거지. 이 주식 투자는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만한 노력의 대가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투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들 관념이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주식회사,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부모가 무식해서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내 자식한테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일은 절대 겪지 마라. 당신 부모가 당신한테 그렇게 부모가 무식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면 최소한 당신만큼은 자식한테 그 무식함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라.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금융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앞으로 이 금융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공정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금융시장은요,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아주 투명한 시장입니다.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부동산으로 해서 돈 버는 게 빠를까요? 주식으로 해서 돈 버는 게 빠를까요? 저를 알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요, 제가 주식의 전문가 이전에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요, 지금 주식 전문가의 경지를 이미 저는 넘어선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요, 제가 경지에 넘어선 사람이라고요. 그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지금은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4살 때 포장마차에서 번 100만원, 200만원 갖고요, 100억이 넘는 돈을 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로? 부동산 개통으로.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제가 지금은 부동산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지금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뭐 많이 올라가잖아요. 속된 얘기로 아파트 1순위 통장 웃돈 주고 매수해서 프리미엄 주고 매수해서 당첨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0순위 통장 500만원 뭐 1000만원 웃돈 주고 사서 당첨받아가지고 그냥 5000만원에 팔고 4000만원에 팔고 많을 때는 1억 남기고 팔면 돈 됩니다. 근데요, 그럼 앞으로는 않고 뒤로 까져요. 재수 없으면은요, 먹고 똥된 지 한참 지났는데 나중에 세금으로 다 때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무척 겪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 졸이고 벌어봐야 주식 투자 수익률을 절대 쫓아오지 못한다. 아파트가,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값 한참 뛰고 있는데 1년에 아니면 2년에 아니면 3년에 아파트 값이 따블 터지는 거 봤습니까? 따블 터지는 거, 1년 안에 따블 터지는 거 봤어요? 서울에 아주 강남이라는 그런 엄청난 호재가 있는 그런 아파트도 1년에 따블 못 칩니다. 100% 못 쳐요. 15억짜리가 30억 안 됩니다. 때려주고도.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100% 정도 수익 내는 건 눈 감고 봅니다. 재수가 좋으면은요, 일주일만 해도 30% 치고, 한 달만 해도 1000%의 행운이 터지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왼쪽에 이 대박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KIC. 아, 이거 동영상으로 올렸네. 이건 잠깐만요. 제가 600%까지 수익을 냈는데 최근에. 아, 이거 뭐 전부 다 동영상만 올라오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으로 녹음된 거 말고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요거는 507%짜리인데, 이거 최근 겁니다. 상한가 7방 먹었죠.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 자,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면은요, 정말로 큰 돈 버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안 쳐다봅니다. 부동산 돈 안 되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따블 치는 거는요, 주식시장에서 바닥주, 제가 추천하는 종목 사놓으면 1년 안에 따블 치는 종목이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천에. 재수 좋으면 300% 400% 심지어는 뭐 1000%도 터지고요. 제가 올해 1000% 터진 종목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두 달 만에 1000% 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이 부동산 시장이 돈이 안 돼서 저는 부동산 투자 안 합니다. 그렇게 부동산의 투자의 귀자라고 이름을 날렸던 제가 주식시장에 돈이 안 돼서 투자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안 합니다. 제가 24살 때 뭐 살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 나이가 됐던, 50대 중반이 됐던, 60대가 됐던,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살아온 세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지금 나이가 60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지금 살아온 세월만큼 앞으로 더 사는 세상이 곧 옵니다. 이제 100살이 아니고요. 이제 한 3-4년만 지나 보십시오. 100살이 아니라 120살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TV에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앞으로 또 거기에서 또 2-3년만 지나면 10년 안에, 제가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수도 있다. 재수 없으면, 왜 재수 없다는 표현을 할까요? 죽고 싶은데 돈이 없, 이제 앞으로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는 게 지옥이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이런 거. 사는 게 지겨워서 앞으로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세상이 온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세상이 올 텐데 여러분들은 돈 없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내 자식 같은 사람들 누차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우리는 잘못된 시대에 태어났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좋은 세대였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이 시기는 정말 재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거요, 제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왜? 그 나이 또래에 20대, 30대 초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나이에, 여러분이 지금 30살이라고 칩시다. 저희 카페에 25살, 26살, 28살, 30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비관하고 대한민국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 세대는 이러고서 낙담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커뮤니티에 공감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때, 아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희 카페에 찾아와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우리 카페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그렇게 한정돼 있고 그틀 속에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30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살아온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제가 24살 때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 해가지고 번 100만 원 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니면 돈벌게 없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편의점이나 뭐 이런데 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건축 현장? 여러분들 흔한 얘기로 건축 현장에 새파랗게 자식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거리 줬을 것 같아요? 노가다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일거리 줬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왜? 첫째는 나이가 어리고, 두 번째 경력이 없고, 나라가 못 살고, 일할 자리는 없고, 일할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노가다 한다고 들어가도요,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에 제가 100만 원 갖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다.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버는 방법을 1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부동산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20대 후반 전에 내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그때 당시에 벤츠 E클래스 320짜리를 제가 끌었습니다. 30살 되기 전에요. 그때 제 친구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 저는 친구들한테 시기도 많이 받았어요. 왜?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다가 보니까 시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저는 투기꾼이다. 저는 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 줄 아냐. 어느 날제 친구가 와가지고 라면 박스에 들어가 있는 명함을 보고, 라면 박스에 명함이, 부동산 명함이, 거짓말도 안 하고 라면 박스로 하나 가득 찼습니다. 그게 다 부동산 명함입니다. 그걸 보고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합디다. 너는 돈을 벌 자격이 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고,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부동산은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너가 하려고 쫓아다닌 세월이 이 라면 박스에 쌓여 있는 명함을 보고 내가 너를 인정을 하겠다. 너가 돈을 여태까지 벌어왔던 게 우리 친구들보다 10배, 100배를 넘게 돈을 벌었을 때 이유가 있다, 이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친구들이 답답했어요.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30평 아파트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약 2,4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2평이면, 분양 평수로 따지면은, 32평이면 이제 전용면적으로 25평 되죠.
지금 32평짜리 아파트가 보통 웬만한 수도권에 다 분양가가 3억 미만입니다. 평당 1,000만 원, 뭐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30년 전에 2,400만 원이나 지금 현재 30평짜리가 3억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있습니까? 똑같죠, 비율은. 32평짜리가 지금 3억이고 그때 당시에 32평짜리가 2,500, 3,000만 원이었으니까 똑같은 비율 아닙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만 원, 10만 원 많이 받는 애들이 15만 원이었어요 지금 웬만한 직장들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노가다 가도 막노동꾼 가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날품팔이를 해도 하루에 15만 원은 벌어요. 그럼 쉬는 날 조금 빼고 한 300만 원 된다라고 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제가 20대에 제 친구들한테 야, 너 전세돈 빼서 보증금 100만 원, 그때 당시에 보증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아니면 보증금 50만 원에 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부모가 그 집은 좀 잘 살았어요. 뭐 잘 살든 어떻게 됐든 웬만한 집들 뭐 전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정도 했겠죠. 그러면 월세 빼고 전세 빼고 그 돈 갖고 월세 살다가 아파트 당첨 받아서 중도금 넣고 그리고 너가 입주가 되면 집값이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또 1, 2년 살다가 15평짜리 분양 받아서 살다가 18평짜리로 늘리고 18평짜리 팔아서 또 24평으로 늘리고 해라 말이야. 왜 안 하냐? 제 친구들 중에 제 이야기 듣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걔네들 저 100억 벌 때 걔네들 재산이요 2억 3억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르쳐줘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 친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배운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가 못 된다, 헬조선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 있죠. 2,500만 원짜리가 지금 2,500, 3,000만 원짜리 32평짜리가 지금 3억이다. 좀 싼 데는 2억 5천만 원, 2억대, 3억대고.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냐? 물가가 그때 당시에 월급이 10만 원, 15만 원 많이 받을 때 15만 원 할 때 지금 여러분들 80만 원, 100만 원 받는 회사도 있지만 조금 험한 일, 남들이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금 직장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허울,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그런 이름 있는 회사, 이런 것만 찾고 여러분들이 허송세월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안타깝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좋은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라서 돈을 못 벌 뿐입니다. 지금 저희 카페에 20대 후반, 30대 초 이런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훗날 저와 같은 큰 돈을 벌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살기 힘들다 그러고서 낙담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고서 사시는 사람들은 제가 20대 후반 때 제 친구한테 했듯이 제가 100억 벌 때 그 친구들 3억밖에 못 벌은 똑같은 전철을 여러분들이 밟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왜? 직장, 좋은 직장,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죠. 그런 불리한 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시장이 대한민국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늦둥이 아들 수익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올렸거든요. 오늘로서 수익률이 1226%입니다. 1226% 올릴 때 근거자료를 제가 제공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2015년도 5월 9일 날 제가 글 썼습니다. 우리 늦둥이가 세뱃돈 모아놓은 돈 15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우리 아들이 투자한 건 아니죠. 아빠가 옆에서 사주고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식한테 세상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너가 나중에 훗날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야 너 대박 터졌다. 왜요? 야 오늘 너 뭐 거의 상한가 먹었어. 야 그래가지고 야 오늘 50만원 벌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지금 우리 부모 세대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이 무식해서 돈을 벌어보지를 못했어. 우리 부모가 가난한 사람은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부모가 무식해서 돈을 못 벌은 거예요. 그 엄청나게 좋은 시절에 현대 정주영, 삼성 이건희가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라고 엄청난 돈을 벌 때, 그때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현대 정주영이는 뭐 부모한테 돈 물려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대그룹이 만들어졌고 그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 무식해서 돈 못 버는 거예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남들은 땅 사가지고 땅 투기하고 다닐 때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몸뚱아리로 열심히 버는 게 오로지 정직한 돈이다. 이렇게 자기 위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자기가 무식해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면 최소한 자식 앞길은 막지 말아야지. 왜 무식해가지고 돈을 자기가 못 벌었는데 자식한테 앉아가지고 너는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하면 깡통 찬다, 절대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불로소득이다, 그건 나쁜 돈이다, 이런 인식을 왜 여러분들 심어주십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어떻게 세상에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 글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저는 제 아들 방목해가지고 키운 지 오래됐고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학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연할 여태까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자식 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가리켰듯이 그 틀에서 파묻혀가지고 지금도 자식 교육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자식 교육 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게 자식한테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도움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공부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고요. 공부로 풀리지 않는 자식이라고 판단이 들면 빨리 경제관념을 심어주셔야죠.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지금도 새벽 저녁 12시, 11시, 새벽 1~2시까지 대학 공부에 연연하게 만들고 학원 다니게 만들고 아들 그렇게 딸들 피곤하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에 제정신 아니죠. 1970년대, 80년대 그 교육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을 갖다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 좋은 대학교 가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무식하게, 없는 돈, 있는 돈 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지도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닦아놓고 이야기합시다. 영어 공부 단어 지금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거 갖고 지금 밥벌이 하는 놈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앉아가지고 번역이 점점점점 잘 돼서 앞으로 구글 번역기든 우리나라 번역기든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번역 해가지고 누르면은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앞으로 점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4차 혁명이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사물이 인터넷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운전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개인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개인 택시가 날아다니는 세상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70년대, 80년대, 60년대, 90년대의 틀을 못 넘어서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피눈물 나게 앉아가지고 힘들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제정신 아닌 부모들이 지금도 지천에 깔려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옛날 교육 그 틀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지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 자식도, 부모가 바뀌어야, 부모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옆에서 눈으로 곁눈질로 보고 귀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열 번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자식도 희망이 생기는 거고, 아 나도 금융 공부해야 되고 주식 공부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희망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어가서 보십시오. 1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아들이 여태까지 2년 넘게, 3년 넘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우리 아들의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여기 2015년도 5월 9일이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7년도 12월이니까 2년 반 정도 됐네요. 2016년, 2017년 2년 반 됐는데 15만 원 투자한 게 지금 1220%의 수익이 나서 15만 원이 지금 205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읽어 보십시오. 이거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100만 원도 없다, 200만 원도 없다, 이러시는 분들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힘들고 정말 떠나고 싶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람들 옆에서 날마다 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열심히 제가 매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글 올립니다. 나를 찾아와라. 나를 찾아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이 수익률을, 이거를 일일이 다 발품을 팔아가지고 시간을 내서 꼭 봐라, 동영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500탄 주식 시리즈, 이걸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직장 취직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노량진에서 공부를 내가 지금 몇 년째 했는데 내가 취직을 못했다, 합격을 못했다 그러신 분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손 터십시오. 제가 오늘 뭐 TV 드라마를, TVN인가요? 뭐 깜빵 뭐그 드라마에 그 형무소 드라마 소재로 해서 그 드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의 야구선수 주인공 김재혁이가 자기 팬한테 CD에다가 사인을 할때 뭐라고 사인했습니까? 포기할 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이건 선택의 기로점이 딱 왔을 때 내가 공부 쪽으로는 아니다라고 싶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인생 진로를 바꿔야 된다. 공부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합시다. 지금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노량진에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합격하는 것, 뭐 봄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합격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재수에 3수, 4수까지 하시잖아. 그러면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 합격해서 가서 월급 받아봐야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얼마나 돼요? 딱 까놓고.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 노가다 나가세요. 건축 현장 나가시고. 몸뚱아리로 가서 일하세요. 1년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씩만 모아도, 200만 원씩만 모아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년에 3천만 원어치 주워 담듯이 주워 담아서, 앞으로 2, 3년 후에 그게 3억이 되면,
누가 빠릅니까? 누가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합격해가지고 으쌰으쌰거리고 축하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벤츠 끌고 돌아다녀요. 그 친구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승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3억 됐으면 3억이 30억 되는데 몇 년 안 걸린다. 누구로 인해서? 붉은 태양을 만났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인생 바꿔드립니다. 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제가 저희 늦둥이 아들 수익률 여기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 이 글 보십시오. 이 글 여러분들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약자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만 옆에서 귀에 듣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들보다 빨리 벤츠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제가 그거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요.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이 블로그로 나옵니다. 그 블로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블로그에서 카페에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을 클릭하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요새는 PC로 보시는 분보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PC버전으로 무조건 바꾸십시오. PC버전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똑같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대박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이, 고기 잡으려고 하는 분이 낚싯밥 던지는 법부터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 교육이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아셔야지 버는 겁니다. 교육에다가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을 쭉 보시고 이 글들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필독 하셔야 됩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제 주변에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 소주 한잔 합시다. 그 친구가 제가 건축회사 할 때
부동산 업을 했던 친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차렸던 친구인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항상 잘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80%는 한 번은 쫄딱 망한다. 다 망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어려운 일을 항상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40대에 망한 사람은 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50대에 망그러진 사람은 정말 회복할 확률이 없다. 10년 전에는 그랬죠. 왜? 60 넘으면 환갑이니까, 70 넘으면 진갑잔치 했으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50대에 쫄딱 망하면 정말 인생 회복하기 힘들다.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제 나이 또래 40대 후반, 지금 제가 50 중반인데, 50 중반에 지금 한번 쓰러져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10년 전, 15년 전 세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시면 됩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밑입니다. 이제 50대 초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보신탕 집에 가서 너가 보신탕 한 그릇 사라. 그래서 보신탕 한 그릇 먹으면서 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5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부동산업을 하다가 저처럼 이제 건축회사를 하고 그러다가 신용불량이 돼서 쫄딱 망하게 됐는데, 그 후로 10년을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쫄딱 망한 사람들 먹고 살기에 어렵게 되면 제일 먼저 손 대는 게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을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저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대리운전해서 돈 얼마나 모아놨니? 그랬더니 뭐 얼마 정도 모아놨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식 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제 이야기는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서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술이 취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형 옛날에는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형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내 돈 훑어먹으려고 옆에서 알랑방구 끼는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친구가. 왜? 지가 생각해 봤을 때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주식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줄만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대리운전 해가지고 돈 몇 푼 벌은 거 가진 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가지고 너 쓸데없는 데다가 엄한 짓 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사기 쳐먹으려고 생각을 한쪽으로 하는가 봐요. 나는 형이, 내가 살아오면서 형이 정말로 믿고 따랐던 그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주식해라 그랬더니 나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어요. 한 세네 번 만났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질이 확 났습니다. 야 이 쌍놈의 새끼야, 형이 사기꾼처럼 보이냐? 예, 그 친구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아니 형 그게 아니고 형이 좀 이상하게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무식해서 너만 못 살면 된다. 근데 네 딸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새끼야.
제가 그냥 편한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배하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 딸은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대리운전해가지고 지금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은 것 같고, 네 딸 셋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시집 보내고, 딸 뒷바라지는 어떻게 해주고 살래, 이 새끼야? 네 딸이, 너는 그냥 이러고 살면 돼. 너는 이러고 살면 된다. 그런데 네 딸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너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어떤 여자가, 직장 생활 하는 여자가 벤츠 끌고 다니고, 서울 강남에 아주 좋은 집에 산다고 앉아가지고 30억 벌었다, 50억 벌었다, 이런 기사거리를 보고 네 딸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그 주식카페에 가입해서 전자산 3년, 5년 동안 벌은 돈을 사기꾼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엉뚱한 종목을 사가지고 쫄딱 망한다면 너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다. 네 딸이 너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시장에 투자를 해서 쫄딱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냐? 이 무식한 새끼야. 너는 안 하더라도 이 시장을 알아서 그래도 너 딸이 5년 동안 10년 동안 번 돈을 전 재산을 다 깡통 차먹고 앉아가지고 쫄딱 망하는 꼴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버는 건 둘째치고 이 무식한 놈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아무 소리 못해요. 아니, 제 후배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최소한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의 60%가 넘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 40%는 투자를 안 하냐? 이미 깡통 차고 주식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40%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 번 다 겪어요. 여러분들이 겪었듯이. 그러면 내 자식 피눈물 나게 번 돈 사기꾼들한테 입속에다가 다 쳐 넣어 주지 않게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내 자식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은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부모가 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 이야기는 안 하고, 야 이놈아, 돈은 쫓아간다고 벌리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와 봤더니. 저는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상으로 봤을 때, 야 이놈아, 돈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을 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벌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돈은 본인이 벌려고 노력을 하고 쫓아다녀야 남들이 10원 벌 때 나는 20원 벌고 30원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실패한 사람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셔야 됩니다.